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USK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일 1500만 명에서 이번엔 4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루 평균 누적 확진자 수가 23, 4만 명씩을 기록한댔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전체 사망자 수도 이제 오늘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미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배포되면서 뉴욕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LA 지역은 내일이나 모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미국 내 백신 공급은 2천만의 분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되면서 최소 수개월은 지나야 백신 공급이 미국인들에게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늘의 미국, 미국 내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어제부터 미 전국으로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 포티지에 있는 제약회사 화이자의 공장에서 출발한 백신들은 오늘도 145곳을 향해 영하 70도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유통센터로 배달됩니다. 이번 백신 배달은 내일 425곳, 16일 66곳 등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차로 배포된 백신의 접종 대상은 주정부별 결정사항으로 최일선 의료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들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사이트 구글의 Gmail과 구글 캘린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와 유튜브 등이 오늘 새벽 에러에 따른 일시 먹통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구글과 유튜브의 갑작스러운 장애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가운데 유튜브는 지난달에도 약 2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미국인의 40%가 올 연말 임금 또는 소득이 없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폭으로 올 연말 지출 비용도 지난해보다 10% 감소된 $886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11%만이 지난해보다 돈을 더 쓰겠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기관 소속 해커들이 연방재무부와 상무부 산하기관의 내부 이메일을 해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이에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해킹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오피스 365를 사용하던 직원의 이메일이 해커에게 노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7만 6천 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체 확진자 수는 52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신규 입원 환자 수도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8천 명을 넘었습니다. LA 국제공항에도 어젯밤 수송기를 통해 코로나 백신 1차분이 도착했고 이제 UCLA 의대가 지역 내 각 의료기관들에 재분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은 16일쯤으로 예상됩니다. 남가주의 대표적 관광도시 솔뱅이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인 자택기거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부 차원에서의 거부 결정으로 이 지역 모든 업소들과 식당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소노마와 몬트레이 카운티에도 자택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베이 지역은 물론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벨리와 남가주 지역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개빈 뉴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리콜 요청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호화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이 리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부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 마감이 15일에서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말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UC계열 9개 대학 캠퍼스 중 5개 대학의 총장은 올해 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촉발된 재정난으로 수업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노숙자가 지난 11일 저녁 임페리얼 하이웨이에서 경찰 차량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 경찰차가 가장 먼저 치였다는 LAPD와는 달리 쉐리프국에서는 다른 차가 먼저 친 뒤 순찰차가 치였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주도 이번 주에 거의 3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착하지만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내 일반 종사자, 음식을 만드는 이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2차 백신은 3주 후에 도착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3년 넘게 같이 일한 전직 보좌관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6살의 린지 보일러는 트위터를 통해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으며 목격자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대성당 앞 계단에서 어제 오후 4시경 한 남성이 성탄절 성가 음악회를 구경하던 군중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총격에 사살됐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 업계가 뉴욕 시내 100만 피트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주택용으로 바꾸자는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맨하튼 사무실 공간의 14%가 비어있는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5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트래블심.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지아주, 테네시주 일부 의원들이 양사에 서한을 보내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테네시주에는 SK의 배터리를 공급받을 폭스바겐 전기차 공장이 있어 SK의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카운티 지역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5,000의 팁을 받았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매우 감사하다며 대학 갈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자신도 좋은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해 100년이 넘게 유지된 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는 인디언스라는 팀명과 붉은 인디언 얼굴을 형상화한 뒤 와후 추장 로고로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 안에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브론 골프코스에서 치러진 프로골프 PGA 투어 이벤트 대회인 QBE 슛아웃 대회에서 한인 케빈 나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GA 투어는 이 대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입니다. 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인근 인디언 크리크섬의 주택용지를 3,180만 달러에 사들이며 2022년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밑작업을 벌인다는 보도입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년 이래 가장 큰 눈보라가 뉴욕 메트로 지역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뉴욕 지역에 약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등 주요 도시에도 폭설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했습니다. 4년 더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들, 약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 헬기가 상공을 지나가자 시위대에서 함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시위는 밤이 되면서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프라우드 보이스와 반 트럼프 시위대 사이 몸싸움이 일어났고 적어도 4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지만 중태입니다.
또한 한 명은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경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폭동으로 23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관들도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한 쇼핑 문화의 변화와 막대한 부채는 수많은 상점들을 파산 혹은 폐쇄하게 만들었습니다. 콜사잇 리서치는 올해 약 8,400개의 소매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식당의 약 17%인 11만 개 식당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에는 문구류 및 고급 연화장 리테일쇼 파피루스와 캐주얼한 레스토랑 체인 바 루이, 그리고 패스트푸드 체인점 크리스탈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의류업체 제이크루 또한 지난 5월 파산 신청을 했으며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 그리고 유명한 JCPenney 또한 파산 신청을 했고 보조식품회사 GNC, 남성복샵 브룩스 브라더스, 일본 유통업체의 미국법인 무지 USA 등 수많은 유명 리테일 및 의류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음식 체인점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시즐러 USA, 루비 투스데이 또한 팬데믹 사태 이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살배기 딸이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모두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연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엘리즈 오번과 남편, 그리고 두 살 된 딸은 지난 11일 콜로라도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남편이 두 살 딸에게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어린 딸이 칭얼대거나 몸부림치며 마스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린 딸의 얼굴에 마스크가 아닌 놀이용 가면을 씌우면 안 되겠느냐고도 물었지만 승무원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 결국 비행기에서 일가족이 강제 하차하게 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한 남성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항공기 날개에 올라탔다가 비행기 출발이 4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동은 라스베가스 맥케런 국제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포틀랜드행 알래스카 항공 1367편 날개에 올라탄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비행기 날개 위를 걷다가 앉아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승객들을 향해 뜻을 알 수 없는 제스처를 해보이기도 합니다. 재차 일어나 신발을 벗어던지고 윙팁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남성의 난동은 기장에게 발견되었고 기장은 즉각 관제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41세 알레한드로 칼슨으로 알려진 남성은 경찰이 나서자 날개 아래로 미끄러져 활주로에 떨어졌고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무단 침입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클라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칼슨이 난동을 벌인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코이단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까지. 후코이단의 생명은 황산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남 완도의 미역과 다시마 추출 안티부이 후간 후코이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산기 함량 세계 최고, 후코이단은 듬뿍 들었고요.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 훈련팀이 믿고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it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네, 마침내 지난 주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전 미국으로 대대적인 백신 수송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뉴욕에서 첫 백신 접종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 하지만 수개월은 지나야 모두가 접종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뉴욕 퀸스의 한 병원에서 흑인 간호사 샌드라 린제이가 미국 최초로 코로나19의 화이자사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백신은 뉴욕주가 1차 확보한 17만의 투여분 중 첫 번째로 그녀는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이제 미국 내 50개 주와 주요 대도시 5곳, 연방기관 등 오늘 하루만 화이자 백신은 모두 145곳으로 배송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 대응 최전선의 의료진들과 병원 직원들은 최종 1순위로 접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또 다른 백신 우선순위인 장기 요양 거주자들은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확보한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2천만 회분, 이에 화이자사도 미국 내 백신 1억 회분의 공급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백악관 코로나 백신 초고속 작전팀의 솔라의 최고 책임자도 내년 3월까지 미국인 3억 3천만 명 중 1억 명이 접종을 받도록 하고 5월이나 6월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률을 75에서 80%까지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미국은 백신 확보량이 부족해 이제 내년 봄에 백신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폴리티코지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요 행정부 직원들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우선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혜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이상 백신을 상대적으로 늦게 맞을 계획이라며 본인 또한 당장 접종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입니다. 이제 백신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어 오늘 나온 조사 발표를 보면 현재 미국 내 10명 중 8명은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갈수록 백신 접종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40%가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4%는 접종을 받을 때까지 잠시 기다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18살 이상 29살 미만 젊은 층을 보면 약 20%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접종을 하겠다고 답한 나머지 80% 중 50%는 당장 접종하기보다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26%가 절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 쪽 지지자는 6%, 무소속은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이 유례 없이 초고속으로 개발돼 아직도 그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TV와 라디오, SNS상 등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맞아달라며 백신 홍보전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약 100여 명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가 나왔던 이 다국적 제약사의 한 행사에서 약 1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24만 5천 명까지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불과 두 달여 전 백악관에서 신임 대법관 상원 승인 관련 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전파력을 보이는지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지난 10일 해외 학술 저널인 사이언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1년이 채 안 된 행사에 참석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전파력을 여전히 보여준 결과인데요. 문제의 행사에는 바이오젠의 미국과 유럽 임원 17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가 공식적으로 권장되기 전이었던 탓에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됐는데요. 행사에 참석했던 175명 중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으며 그 이후 99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3명에서 출발해 99명의 감염자들, 행사 직후 미국 다른 지역과 유럽 등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전염이 확산됐습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행사에 참석했던 코로나19 확진자에서 채취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지난 5월 확보한 보스턴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의 유전자를 비교해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진이 지난 8월 발표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만 최소 2만 명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후 플로리다주에서만도 약 7만 1,540명의 코로나19 환자들이 바로 보스턴에서의 행사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결국 보스턴 행사에서 시작된 3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미 전국에 걸쳐 24만 5천 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미국 내 전체 감염 사례의 약 1.6%가 바로
바이오젠의 보스턴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워싱턴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선거인단 538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가 열렸습니다. 물론 배신 투표도 염려가 됐지만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바이든의 당선이 잠시 뒤 최종 확정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 요구는 물론 수십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확보한 가운데 오늘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가 열렸습니다. 선거인단들은 주별로 의회나 주정부청사에 모여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33개 주와 워싱턴 DC는 무조건 주별 일반 투표 승자에게 투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17개 주는 관례에 따라 승자 독식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선거인단이 주별 승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배신 투표는 이번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선거인단 투표는 오늘 완료돼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당선이 공식화되는데요. 하지만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결과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네, 지난 19세기에 교통 상황을 감안해 시차를 둔 것인데요. 이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으로선 의회에서 결과 확정을 못하게 막는 것이 마지막 불복수단이었지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단은 없었기 때문에 이의제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도 합세 사활을 걸었던 텍사스주의 대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마저 기각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할 의사가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요. 그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미시간주에서는 오늘 주의회 청사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위협 때문으로 건물을 폐쇄하는 대신 오늘 선거인단 투표 과정은 미시간주 상원 채널 등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한 이곳 미국에서 세입자 500만 가구가 이제 집세를 못 내 한겨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네, 월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집세 미납을 이유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뒤 수많은 세입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1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약 240에서 500만 가구가 집세를 내지 못해 퇴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조치마저 종료된다면 코로나19 피해가 더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비영리기관인 공공정의센터 소속 존 폴락 변호사는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은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망자 수 또한 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가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 연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추가 지원과 현금 지원 등의 경기 부양책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이 지지부진한 신경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의 대표부들, 네, 신규 부양책이 현재 쪼개기 발의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의회는 이 초당적 의원 그룹이 기존에 제시했던 9,08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책을 두 개로 쪼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를 비롯해 백신 배포와 코로나19 검사, 학교 지원 등을 담은 비교적 논란거리가 적은 7,480억 달러 규모 법안이 따로 발의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이른바 책임보호 관련 예산과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 자금 등 보다 논란이 많은 항목들이 담긴 총 1,600억 달러 규모 별도 부양책으로 묶여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책임보호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 사업장이나 또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악용을 우려해 이 항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의원그룹 소속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각 법안 문안을 오늘 배포했습니다. 그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양책 통과 계획은 유효하고 우리는 미국 국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워싱턴을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적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게임기를 사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죠. 하지만 휴대폰 게임 이것만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바로 6살 아동이 휴대폰 속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엄마의 크레딧카드로 무려 16,000달러를 결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아동의 엄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코네티컷주 울턴에 살고 있는 6살의 조지 존슨입니다. 지난 여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소니 포시즈의 아이템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며 무려 16,000달러를 썼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엄마 제시카 존슨은 자신의 아이패드로 막내 아들이 아이템을 마구 사들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다만 제시카는 애플과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백 달러씩을 여러 차례 인출해가자 처음에는 실수 또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은행 측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각 아이템 비용이 바로 묶음으로 청구되다 보니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이 발생하는지 몰랐다는 것이 바로 제시카의 설명인데요. 이후 제시카는 지난 7월 청구액이 16,293달러에 달했을 때 은행 측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은행 측은 10월이 돼서야 제시카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이 맞다며 애플 측에 연락을 취해보라고 했는데요. 제시카는 애플 측이 카드로 구매한 각 게임 아이템을 설명해주자 그때서야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가 바로 막내 아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시카는 애플 측에 자신이 청구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설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6살 어린아이가 가상의 황금 반지를 사기 위해 2만 달러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게임들은 완전히 약탈적이라고 분개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결제 시스템 만족하십니까? 수수료 약정기간 애프터 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다 가맹점과 최다 판매 소프트웨어 보유. 어떤 문제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한 방에 해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미 주류 대형업체 선점 1위. GMS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완성하십시오. 213-703-6682. 네, 이어서 내일 일어나 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이제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첫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최일선 의료진과 근로자들 그리고 요양시설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의 발표대로 내년 2월부터야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3월까지 1억 명 정도 미국 내 거주자 약 3분의 1이 접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 집단 면역 형성이 이뤄지려면 내년 5월에서 6월쯤은 돼야 알 수 있다는 것 등도 발표된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어도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이나 미국 내 일반인들은 이제 내년 봄쯤이나 가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내 일반인들은 코로나19과 앞으로 수개월, 아니 거의 반년 가까이 코로나19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4에서 6개월이 미국 내 코로나 최악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된 백신 접종,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무료로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되며 각 주정부가 이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키로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 또한 최소 1년은 지나야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오늘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